청일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. 전주 박물관에는 전쟁의 성격과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골이 한점 보관돼 있다. 그런데 이 유골의 아래쪽 일본어로 쓰여진 문장이 보인다. 동학당 수괴라는 뚜렷한 글귀. 이 유골의 정체는 무엇일까? 유골이 처음 발견된 곳은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. 이 대학의 문학부 인류학교실 표본 창고에서 발견됐다. 이곳이 유골이 발견된 곳이다. 유골은 책장 위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. 북방 소수 민족 유골 등 다섯 개의 다른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문제의 유골. 유골 안에는 메모지가 들어있었다. 유골은 1906년 진도에서 수습했으며 수백 명의 동학당과 함께 죽은 수괴, 즉 동학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적혀 있다. 진도에 行われた 일본군을 중심으로 섬멸작전, それが 書かれていたんですね. それで 수백 명이 殺されて, そして 지도자 複数が 사라시크빈されて, この一つがその頭蓋骨だということ、まあそういうですから、チャンフン、カンジン、ヘナム、それからチンド、これが一番最後の激しい殲滅が行われた場所、まあそういう史実が浮かび上がったですね。 1894년 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 토벌 작전도 함께 수행했다. 일본군에 쫓긴 동학군은 서남 해안의 섬 진도까지 몰렸다. 진도읍의 솔계제. 이곳에서 수백여 명의 동학군이 학살당했다.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된 동학군. 이 가운데서 일부는 처형이 돼가지고 그런 시신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버렸죠. 7,800명이 진도 전체에 죽은 것 같고 그 시체들이 아주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. 그 효수된 그 해골 하나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갔거든요. 지난 1996년 송환된 유골. 청일 전쟁의 서막과 결말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. KBS